번째 주제. 할 수도 있어.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말 없이 스킨십만 존재하는 사랑대. 말 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랑대.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사랑. 스킨십 없이 말만 하는 사랑. 아니 스킨십만 어떻게 만지면 오빠. 자 서로의 입장을 정하세요. 잠깐만. 우리는 말을 해야지 그래도. 맞아, 말을 해야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지. 스킨은 안 해? 그치. 만져야지. 근데 스킨십을 하면은 말을 안 해. 안 해야지. 근데 말만 하면 친구다. 차라리 말 없이 그냥. 몸에 대화를 하는 차라리 말 없이. 말 없이 스킨십만 하는 사람. 자 선택했습니다. 뭐예요? 이 팀은 말 없이 스킨십 하는 애인이 더 좋다. 아 그래? 그럼 우리는 말하고 스킨십 없는 거. 시작 먼저 토론하시죠. 아니 웃을 게 뭐 있어? 뭐? 잠깐만요. 아 저 웃음이 많아서 그래요. 토론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재성 오빠 웃지 마요. 알겠습니다. 토론을 안 했어요. 자 토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스킨십을 안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애인. 자 말 없는 스킨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간의 마음을 확인하고. 아니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안고만 있고 눈을 쳐다보면 이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365일 그러고만 있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뭐라? 네가 뭐라? 언니 나 29이에요. 나도 다 알아요. 알아. 나도 다 알아요. 알아. 그래. 미주 29이야. 이따 잠깐만. 그래서 뭐? 결론이 뭔데요? 채시 씨, 몸에 대화를 안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커지고 이러면 안. 저는 몸으로 안 해요. 그럼 뭘로 하십니까? 입으로. 입으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말. 표현이 다소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주위에 모두에게 사랑해라고 애정 표현 남발하는 애인데 나한테도 사랑해라고 전혀 애정 표현 안 하는 애인. 잠깐만. 여기 남발하는 애인, 여기는 애정 표현 1도 없는 애인. 아 진짜? 혜윤아 공격해. 네. 혜윤아 공격해. 네. 사람이 사랑이 많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주변에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아 근데 나는 이쪽, 아 이쪽도 이상해. 우리 편이야. 아니, 야 저기 혜윤이 우리 편이야. 알아 근데 혜윤이, 말이 안 돼. 너 혜윤이 우리 편인 거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 아니 이쪽 말이. 아니 저기 엽성이도 한마디 좀. 예. 슬퍼. 어떻게 이게? 이거 봐 먹히는 사람이 있어. 본부석에서 아유가 나. 아유가 나. 야 본부석에서 아유 저 진짜. 야 엽상아 얘기해 공격해. 아니 표현을 해야 사랑인 거야.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합니다. 이게 물론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냥 아예 안 하면은 이거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모르지. 츤데레가 정말 멋있는 거예요, 츤데레. 그리고 응? 너무 사랑한, 너무 남발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가벼워, 가벼워. 다 막 여기가 딱 사랑해, 저기가 딱 사랑해 이러면 얘가 그렇게 사랑을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야, 근데 나랑 하루만 하려래? 나랑 하루만 하려래? 그래요, 그런 겁니다. 보세요. 읽어드립니다, 사연. 자, 하나 사연 띄워드릴게요. 나 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 이름이 김도토리인 거야. 김도토리인 거야. 일단 여기서 1차 위기가 옴. 웃음 참고 김도토리 씨 진료실 들어가실게 했는데 50대 아저씨가 오는 거야. 여기서 2차 위기가 옴. 진료실 들어가서 의사 옆에 서 있는데 차트 보고 의사가 좀 흠칫하더니 도토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도토리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음. 입술 깨물고 그냥 나와서 탕비실 가서 엄청 웃었음. 안 웃어? 안 웃겨? 안 웃긴가 봐요. 저 우선 많이 참네. 어, 참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은 네. 나라야. 네. 그걸로 가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들려드릴게요. 어, 들려드릴게요. 행복을 드리는 비주 프로성형과 전통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네, 여보세요 고객님? 여보세요? 네, 이게 L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 플러스요 고객님. 불러세요? 불러세요? L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 플러스요 고객님. A가 불렀다고? 예, L 플러스요 고객님. A가 불렀다고? 예, L 불렀어요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목욕탕?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예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A가 불렀다고? L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 U 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362. 네. 자, 3번, 3번, 6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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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없어. 6번 없어. 없다. 어, 다 없어? 뭐야? 여기 다 들어가 있나? 이미주. 이미주 다. 이미주. 야, 이미주. 여기 다 여기 다 있어? 우와. 아유. 야. 아, 네가 이거. 아니, 내가 하나 더 이거. 이거 이 사람 바꿔도 돼요. 만드시면. 갑니다. 저기야. 얘가 더 위기일 것 같아. 제시 맞춤.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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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게 있어? 아 이런 게 있어? 이런 이거 너무 치트 게 아니야? 아 이거 반칙 아니야 이거? 나라 잘하고 있어. 오케이 조용해 봐. 어떤 여자분이 아디다스 저지 입은 남자분한테. 어머, 저 저지 너무 예뻐요. 저 저지 너무 예뻐요. 이러니까 그 남자가 제 저지 보여요? 제 저지 보여요? 번호 세 개 선택했어요. 번호 야, 거기 3개. 맞지? 여기, 여기 확실해요. 여기 하고요. 여기 확실해. 여기 확실해. 여기도. 여기 확실해. 어디 하나 더, 하나 더. 2번 할까? 2번? 아, 그래 그래. 자, 1번, 2번, 6번 오픈. 아, 이거 너무하네, 진짜. 아, 야, 너무 아, 이렇게 하기 있어. 하나, 둘, 셋. 뭐 여기? 자. 하나, 둘, 셋. 뭐 여기? 두 명, 나 두 명 잡았어. 야, 네 명. 자, 이번 장르는 격정 멜로예요. 멜로. 19금 멜로. 어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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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스! 19! 어이, 큰일 났네 또 저기 멜로. 아. 준비 시작. 빨리 해. 어? 나이프, 어? 나이프. 칼로 너의 옷을 찢었어. 아! 가족과 손잡고 화이팅 화이팅 포기하지 마 가족 포기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탈락 이거는 아니 뭐 아니 아니 뭐 하는 거야.
자, 여기 로맨틱 코미디 한번 갈게요. 저 봐. 우리가 하는 걸 봐. 자, 갑니다. 로맨틱 코미디 시작. 봐 봐. 곤충? 로코의 곤충. 좋아, 곤충. 곤충들도 사랑을 합니다. 좋지? 아, 그치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괜찮지? 이게 사람으로 짰어. 메뚜기 사람. 곤충들도 사랑을 합니다. 아기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오. 곤충이? 곤충이? 어? 곤충이 뭐 어떻게 사랑해? 어? 어, 잠자리? 곤충이? 어? 곤충들이 사랑스러운 잠자리를 갔습니다. 어? 왜? 좋아. 갑자기? 자.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 곤충들의 어떤 그런 그 단어가 그, 있는데 그게 참 말하기 힘든 이번 장르 판타지 동화. 에이 싫어. 뭐가 싫어? 재미없어. 그럼 재밌는 거 해? 네. 19금으로 해? 네. 오케이 가. 그러면 사극 19금으로 합시다. 사극 19금 콜. 그래, 그래. 그게 사극 뭐야? 19금 콜. 코리아 트레디셔널 드라마 근대 어덜트. 소녀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 시작. 형님, 저는 고민이 있어합니다. 그 누나를. 근데 왜 삽줄이 있어? 아니 사극이야. 그 누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어합니다. 그렇죠. 됐다. 좋아. 나야. 19대 사극? 오케이. 그 누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렇지. 있대 형한테. 자. 잠깐. 슬립 아니야. 슬립 아니야. 그 슬립 아니야. 왜 자? 자. 끝이야? 자. 끝이야 네. 이게? 네. 자라고? 자. 우리 한번 할 수 없어서만 하면 돼 끝을. 자. 이따 만나보시 없으셔. 만나보시. 이따 만나보시 없으셔. 만나보시 없으셔. 아 왜 이렇게 어려워? 나 지금 목사님인 줄 알았어. 만나보시 없어서 신이시여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합니까? 이게 지금 과연 이것이 맞는 길이옵니까? 소민이는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답을 주소서. 답을 주소서. 제나. 만나보시 없어서 신이시여 갈게요. 좋아요. 갑시다. 너무 어렵다. 고추가 들어갔어. 고추가 들어간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면인데 BTM을 표현한 방법 라면. 라면 때.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후루루. 아 잡채. 그렇지. 근데 그게 밥이야. 어 밥? 어? 잡채인데. 어 잡채인데 라이스가 들어갔어. 잡채밥. 잡채밥. 그렇지. 고추장 고마. 아니 왜 이렇게 밥? 고추를 잡고 밥이라니. 천주야. 고추 잡채밥. 고추 잡채밥. 토크가 너무 매워. 자, 여러분 파이팅! 느낌으로. 아, 느낌으로. 걱정하지 마. 영화 제목이죠. 영화. 오케이. 갈게요. 시작. 다리 떠는 거 봐. 다리 떠는 거 봐. 감옥이야기야. 조성모 다짐. 영화 제목 틀렸어. 맞으세요. 영화 제목이 틀려. 감옥이야기야. 감옥에서 딸을 키워. 7번방의 기적. 기적이 아닙니다. 7번방의 선물. 오케이. 야. 감옥이야기야. 군대에서 구했어 내 친구를. 군대에서 나의 질병 구하기. 우와. 군대에서. 뭔데?
뭐지? 뭐지? 야, 뭔데? 아, 그 춤 뭔데? 아, 아! 보아, 보아! 세이만 넘버원! 넘버원, 넘버원, 넘버원! 우리 보아, 우리 보아! 우리 올림픽, 올림픽! 스키 점프, 점프, 점프! 보아내표! 스키 점프, 점프, 점프! 노래는 모르겠는데 영화를 확실히 알겠어! 선우야, 노래가 뭐야? 스키 점프, 점프! 런투 유! 런투 유! 런투 유! DJ 대표! 아니야! 스키 점프! 아니, 그 스키 점프 점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영!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와. 와. 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청춘 로맨스! 야, 어디부터? 어디부터? 아린이, 아린이! 아린이부터 이렇게! 아린이부터! 아린이부터. 아린이부터. 자, 얘가... 영어로 줄게요! 식스 센스! 청춘 멜로! 청춘 네. 로맨스! 식! 16 years old. Oh. 근데 16 years old 뭐? Old and old and. 야, 아니 이걸 넘겼어 이렇게. 야, 아니나 거기서 넘. 야, 거기서 넘겨 아니나? 맥인 거 아니냐? 수가 있어? 슬슬 Old and Spider-Man이란 영화가 나왔대. 우리 그거 보러 갈래? 오. 세. 센 미스터 센. 아, 센. 아니 웬 미스터 센이야? 아니 웬 미스터 센이야? 미스터 센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그러니까 센. 옆에 있는 분이 미스터 센이야? 센 언니랑 음료수 같이 마실래? 음료수? 음료수. 센 언니랑 음료수 같이 마실래? 마실래? 영화 보면서? 스파게티는 언제 먹어요? 노잼이다! 아, 스파게티 언제 먹어? 노잼이야! 노잼이 너 때문에 노잼 됐어. 자, 우리 저 이번 주도 안 나오겠구만. 우리 저요. 자, 저. 아, 짜증나! 우리 저 왜? 오늘 뭐야? 어, 짜증나, 저 짜증나, 저.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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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짜증나가. 짜증나, 저. 짜증나. 장르, 누아르. 누아르야, 누아르. 나부터, 나부터, 나부터. 자. 자. 짜져 있어라, 자식들아. 야. 어, 이런 거 좋지. 증. 증어밖에 안 남았다, 이제. 와. 나. 와. 나. 나이키. 나이스. 경고 줘. 나 지금 성이 확 올랐는데 이걸 중간에 깨? 나이스 했어야죠. 아이, 나이키 아니었으면 나 성공했지. 오빠 자신 있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야, 오빠 결과를 난 자신 있어. 이거 되게 잘해, 나. 여기 그럼, 먼저 해. 그러면 19로 가요, 여기. 19? 여기 가봐요. 여기 먼저? 그럼 19. 오케이, 가. 좋아. 19 가. 마지막. 19 가. 야, 이거 한번 19. 내가 보여줄게. 네. 손바닥. 손 잠깐만요. 손닥. 닥. 19가? 손끝이 느껴진다. 싸. 아. 오 마이 갓. 봐봐, 여기. 야하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야하게. 닥스에서 샀어. 닥스에서 샀어. 감동적인데? 아니, 왜? 아니, 난 이게 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닥스에서 샀어. 봐봐요. 왜? 어. 여기 이제 마지막 거 끝입니다. 아, 그리고 그 재수 오빠 엔딩을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19금. 네. 에로. 네. 아, 우리 뭐 운동화. 운. 화. 오케이, 오케이. 운이 좋은 날이었어. 그와 이 밤을 즐길 수가 있다니. 어? 동. 동적인 움직임. 정말 좋았어. 어. 화. 화이자. 야! 혼잣말한 거야. 혼잣말한 거야. 야, 아니 혼잣말. 너 왜 흐름을 끌어? 화이자가 여기 왜 나와? 혼잣말한 거야. 혼잣말. 아, 미안합니다.